네, 오늘은 작업을 하면서요, 그냥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평소에 쓰고 있는, 삽목할 때 쓰고 있는 그 흙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이제 세 덩어리를 가져왔어요. 지금 보시는 게 200리터짜리 코코피트입니다. 코코피트도 종류가 많아요. 입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고운 거는 안 쓰고요. 약간 그래도 성그런 거를 쓰고 있어요. 고운 거보다는 이게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한 덩어리에 200리터 한 덩어리에 14,000원 미만으로 이제 구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2만 원 정도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삽목용 흙으로서는 제가 써본 결과 이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구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양이 많으면 상토를 구해서 하시면 되는데, 상토에는 비분이 약간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민한 것들 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일단 발근이 되면 비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자랍니다. 차이가 날 정도로 잘 자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200리터짜리를 요거 그 분해 그 해체하는 그 기계도 있는데 거기 안 넣고 이거는 집에 가지고 와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한 덩어리씩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해체도. 그리고 또 이제 농장에서 썼던 상토. 상토도 이게 이제 삽목용으로 쓰는데, 이거 50리터짜리입니다. 50리터. 그러니까 코코피트 한 덩어리 보시면 이거 4개가 나와야 되는데 4개가 약간 안 나와요.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형 상토인데 이걸 가지고도 삽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된 게 코코피트 51.5, 그다음 피트모스 들어가고요. 피트모스가 코코피트보다는 좀 비쌉니다. 펄라이트, 이거 뻥튀기 한 돌이죠. 제오라이트, 뭐 여기 보면 비료가 0.4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분이 약간 있다. 원형 상태에는. 그래서 아주 예민한 거는 피하는 게 좋다. 근데 국화라든가 사피냐도 여기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장에서는 이제 이거 폴라이트도 같이 그 혼합을 합니다. 혼합을 하고요. 근데 집에서 하는 것들은 먼저 혼합을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성그른 코코피트 그냥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냥 사용할 때가 많아요. 분갈이용은 이게 안 맞습니다. 사실은 가볍고 쉽게 마르고 그러기 때문에요. 한번 마르면 뭐 한참 물을 줘야지 되니까. 그래서 화분갈이 흙은 배양토가 좋습니다. 배양토. 그 일반 흙이나 모래가 섞인 그 흙이 있어요. 좀 무거운 흙. 그런 게 좋으니까 그런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칩니다.